한 송이만으로도 아름다운 꽃, 그 꽃들이 모이면 작품이 된다. 플로리스트 오면, 그는 꽃으로 작품을 만든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저희 조그마한 공간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플로리스트계의 1세대 홍미표 원장. 충분한 공간을 가지면서 그에게 꽃은 일이자 생활이고 삶의 보람이다. 늘 자연하고 접하는 것도 좋지만 늘 또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늘 행복이에요. 꽃을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플로리스트라 부른다. 삶의 공간과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꽃의 예술가.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 꽃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새벽잠이 없어야 한다. 보통 이틀에 한 번씩 갑니다. 왜냐하면 꽃이 보통 이틀에 한 번씩 입화가 되니까 그때마다 신선한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나마 좀 늦은 편. 꽃시장은 늘 새벽에 선다. 한 발짝만 들어서도 딴 세상인 공간. 수백 가지 꽃들이 내뿜는 향기와 화려한 색깔이 아침잠을 깨운다. 하지만 꽃시장이 더 좋은 건 꽃만큼이나 싱싱한 사람들의 분주함이다. 그 속에서 홍 원장은 25년 노하우로 여유 있게 꽃을 산다. 올해로 꽃만지기 25년째. 한번 척 보기만 해도 꽃의 상태와 용도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전문가다. 해바라기는 얼마예요? 얼마씩 드리면 될까? 한 700원 드리면 되겠어요? 요거 다 주고요. 네. 오늘따라 꽃이 싸다. 플로리스트들에게는 싱싱한 꽃이 값싸게 나온 날이 최고다. 지금 날씨가 예상 외로 따뜻하고 좋아서 꽃이 잘 크고 있대요. 그래서 예상 외로 이렇게 소득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꽃값이 좀 싸요. 홍의표 원장의 발걸음이 가볍다. 빨간색 얼마인데?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꽃 앞에서 흥정을 벌이는 이 사람. 오면 원장도 장을 보러 왔다. 이건 얼마씩 되죠, 어머니? 네, 2,000원 드리겠죠. 오 원장이 좋아하는 꽃은 흔하지 않은 독특한 소재들. 자, 여기 색깔도 평범한 것보다는 튀는 색을 선호한다. 가을인데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좋아 꽃들도 빛깔이 더욱 곱다. 예쁘네. 이거 싸게 드린 건데 이거 3,000원짜리? 많이 쓰시라고? 아, 좀. 하루 걸러 한 번씩 오는 시장이건만 보는 것마다 사고 싶은 것 투성이인 오 원장. 한정된 돈에 많은 꽃을 사려면 흥정은 필수다. 그 쓰면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예. 욕심이 많아서 저는 막 1,000원도 안 남겨 다 사요. 주차하기만 나도. 오 원장이 벌써 2시간째 장을 보는 데 반해 홍 원장은 1시간 만에 장을 다 봤다. 꽃 살 때 어떤 걸 보고 사야 될까요? 신선도죠. 무엇보다도 뭐 길이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꽃이 얼마나 만큼 싱싱한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신선도를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산 꽃들을 차에 싣는 오 원장. 고르고 골라 산 꽃들이 가지수만 수십 종류다. 같은 플로리스트로 늘 함께 장을 보는 부인 경자 씨도 오 원장의 꽃 욕심엔 언제나 입이 벌어진다. 이게 다 원장일 거예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너무 많아. 딱 2,000원 남았어. 주차비죠. 제 지갑에 있는 돈도 빼가지고 나도 샀을 거예요. 오 원장 부부는 신촌에서 학원을 운영한다. 오
온통 식물과 꽃으로 장식된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은 영락없는 플로리스트 학원. 그렇게 많은 꽃들을 공들여 사는 이유는 바로 강의 때문이다. 학생들이 실습할 때 필요한 꽃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다. 강의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꽉 차있다. 오늘은 게스텍이라 불리는 꽃꽂이 강의. 다양한 소재의 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해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자, 여기가 이제 낳고 놓고 놓고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 또 한마디 할 수 있죠. 자, 장미가 약간 길게, 그 다음에 길고 깊게. 공간의 구성과 꽃의 질감, 색채의 조화까지 두루 갖추어야 하는 것이 꽃꽂이의 요점. 꽃의 선택에서부터 길이, 꽂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모양 꽃꽂이는 여백이잖아요. 여백이 좀 많게. 시범이 있고 나면 각자 실습이다. 플라워 디자인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는 시간. 볼 때는 쉬워 보이던 것들이 막상 하려고 하면 제대로 모양이 나지 않는다. 더구나 오원장만의 독특한 경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굉장히 이론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이론이 해석하신 것 같고 이론이 일단 돼 있으니까 공간 주체에서 실기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분들보다는 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소재를 그 꽃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고시 공부를 하다 꽃을 시작한 지